안녕하세요. 김상수입니다. 중국에 8월 중순인데 눈이 내렸습니다. 6월에 폭설이 있었고, 봄이나 늦가을, 아침, 저녁,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 내려야 할 우박도 7월과 8월에 내리고 있는데요. 그런데 뭐 8월 중순에 첫눈이 오다니요. 이걸 뭐 6월 말에 내린 늦은 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8월 중순에 첫눈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실제로는 9월 한 중순 정도, 그러니까 한달 최소한 한달 이상 지나야 고원지대에서 눈이 온다고 합니다. 9월 말뭐이 정도에. 그런데 8월 중순에 눈이 왔습니다. 정말 이런 일도 있군요. 올해 중국은요 참 이상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. 영상 보시죠. 齐南山啊，齐南山雪，今天齐南山下大雪了啊，我们还要穿越齐南山，齐南山下大雪了，齐南山下大。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. 구독자님들의 제보로 제 방송의 영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올리는 채널을 유튜브에 신고를 했습니다. 해당 영상은 삭제가 되었고 도용한 채널은 아마도 경고를 먹었을 겁니다. 3회 경고면 3번 경고를 먹으면 완전 퇴출되는데, 뭐또 그러면 뭐 합니까? 다른 이름으로 또 개설을 해서 도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요. 제 영상이나 음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튜버들의 방송을 무단으로 마구 가져다가 짜깁기해서 올렸는데, 근데 여기도 뭐 광고가 붙네요.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제보해주신 구독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뭐 반복되더라도 계속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해서 유튜브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죠. 지난번에 신고한 건 영상과 음성을 다 도용을 했고, 이번에는 음성만 도용을 했는데, 이걸 뭐 1.25 배속으로 빨리 돌려서 제 방송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고, 다른 분들 영상까지 뒤에다 음성까지 붙여서 이렇게 하더군요. 유튜브에서 잘 처리할 걸로 믿습니다. 올해 2020년은요, 중공에게는 혹독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. 매 60년마다 오는 경자년이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올해도 각종 질병과 기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미 뭐 6월 달부터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충칭시는 80년 만에 홍수를 맞아서 뭐 6월, 7월, 8월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,
다음 방송에 준비하고 있는 스촨성은요, 가만히 좀잘 있다가 지금 8월달 들어와서 지금 홍수가 계속 오고 있는데, 청두시 같은 경우는 50년 만에 대홍수를 또 맞았다고 합니다. 아, 엄청나고요. 스촨성의 청두시와 주변 도시 지금 대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고, 깐수성 같은 경우에도 홍수 피해가 대단합니다. 방송을 해드렸지만 추가 내용이 또 심각한 내용들이 올라와서 다음 방송에 올리겠습니다.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